박재현을 언제부터 좋아했는지 알아? 좋아한단 말도 못해봤는데 억울하죠. 늘네 빼. 손 들어줘야지. 근데 그럼 나랑 사귀자. 아니 뭐 도토리 어깨라도 주든가. 뭐? 2008년 그 말도 안 되는 고백을 시작으로 그 애와 만나기 시작했고, 설레는 첫 데이트와 짠! 함께 20살의 자유도 느껴보고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다. 한때는 서로 멀어져 아쉬웠던 순간들도 있었지만, 그렇게 우린 우리만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갔다. 내 옆에 있는 네가, 네 옆에 있는 내가 너무도 익숙해졌고, 나는 너에게, 너는 나에게 20대의 전부가 되었어. 어느새 시간은 흘러 믿기진 않지만 우린 10년째 연애 중이다. 모든 게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지만 내게는 잊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 있다. 바로 얘, 한미라. 내가 얘를 싫어하는 이유는 수십 개도 넘는다. 여자만 아는 여우짓을 하는 것도 싫고,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 메뚜기 쓰지 않았어? 둘이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 것도 싫고. 재훈아, 넌 여자친구 생기면 살찐다던데 왜 이렇게 빠지냐? 앞에서 은근슬쩍 까내리는 것도 싫고. 너 레반 면접 본다며? 우리 엄마 그러던데. 아, 진짜? 상견례도 필요 없다는 엄마끼리 아는 진짜? 사이여서도 싫지만, 정말 싫은 이유는 따로 있다. 잠깐 전화 좀 받고. 오랜만이다. 그러게. 잘 지내지? 그냥 뭐. 연락 좀 해. 역시 나한테 짜증나는 거 있어? 전부터 나만 만나면 표정이 그러잖아. 아니야, 그런 거. 너 설마 도재현이랑 나 질투하는 거 아니지? 야, 도재현 나랑 초딩 친구야, 알잖아. 우리가 너 때문에 연애 끊어야겠냐. 야, 왜? 진짜 사람 빡치게 한다. 지금 기분 나쁜 게 누군데? 뭐? 너 진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는구나. 제가 학교 전화오자마자 소리치고 미치게 이제는 팍 치솟았어. 나 전화오자마자 퍼졌던 이상한 소문들, 내가 남자들 꼬시고 다닌다고 밤마다 찾아와서 댓글 달고, 하루 종일 어떻게 엿 먹을까 고민했잖아. 내가 말했잖아, 쟤 여우같이 생겼다. 너인 거 내가 모르는 줄 알았지. 일 크게 만들기 싫어서 참았어. 근데 너 점점 막 나가더라. 아, 이거
이거는 우리 반 새로 전학 온 현비 어머님이 가져다 주신 거야. 현비니까 한 사람에 하나씩. 맛있게 먹어. 네. 이반 간식 트럭에서 왔더니 이걸 누가 먹냐? 매점에서 가자. 넌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겠지만 난 네 한마디 한마디에 매일 울고 상처받아 왔어. 근데 뭐? 네가 기분이 나빠? 솔직히 네가 당할 짓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. 내가 도재현을 언제부터 좋아했는지 알아? 몇 년 동안 친구 코스프레 하면서 언제 고백해야 하나 기다리고 있었어. 근데 네가 끼어들었잖아. 난 몇 년을 기다렸는데 넌 처음 보자마자 뺏어갔잖아. 가져보지도 못했는데 뺏기는 기분 네가 알기나 해? 그게 내 잘못이야. 나 아니었어도 재현이 너 안 좋아했어. 그러게, 나도 궁금하더라. 그래서 고백이라도 해보려고. 야, 너 좋아한단 말도 못 해봤는데 억울하잖아. 미안 미안 미안. 야, 왜 이렇게 늦게 와? 응, 나 이거 발주. 얘기했어. 비밀. 그치 현비야? 내 욕했지. 수 있어? 지금? 왜? 할 말 있어서.